좋다라고 할 때는 삼성으로 읽는 하오는 사성으로 읽힐 때가 있는데요. 사성으로 읽힐 때는 동사용법으로 좋아하다, 즐기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는 취미라는 단어 아이하오가 있는데 이건 제일 많이 쓰이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다른 단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오스, 호색, 한국어로도 많이 쓰는 거죠. 호색한 할때 쓰는 그 호색입니다. 색을 밝히다. 하오똥,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거니까 활동적인 겁니다. 하오츠, 먹는 걸 밝히는 거고요. 하오쉐, 한국어로도 호학이라고 하지요. 배움을 즐기는 겁니다. 하오미엔즈, 미엔즈가 체면이니까 체면을 중시하는 거고요. 하오창,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나야 되는 거죠. 하오지오, 술을 좋아하는 겁니다. 똑같은 글자를 삼성으로 읽었을 때와 사성으로 읽었을 때의 의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오츠, 맛있다가 되죠. 하오츠, 먹는 걸 밝히는 게 되고요. 하오스, 그러면 좋은 색깔일 텐데. 하오스, 그러면 색을 밝히는 거고요. 하오지오, 좋은 술. 하오지오, 술을 좋아하다. 하오똥, 움직이기 쉬운 겁니다. 하오똥, 움직이는 걸 좋아하다, 활동적이다가 되죠. 하오슈에, 중국어 배우기 쉽냐? 그러면 하오슈에가 되는 거고요. 하오슈에, 사람이 배우기를 즐기는 거죠. 那我还有什么优点啊? 그러면 나는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钱小样,人长得漂亮。 예쁘게 생겼지? 钱小样은 사람 이름이었고요. 感觉不错, 기분 좋은데요? 又聪明, 勤奋, 好学,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배우는 걸 즐기고. 那我还有什么优点呀? 钱小样，人长得漂亮。感觉不错啊。有聪明、勤奋、好学。那我还有什么优点呀？钱小样，人长得漂亮。感觉不错啊。有聪明、勤奋、好学。那我还有什么优点呀？钱小样，人长得漂亮。感觉不错啊。有聪明、勤奋、好学。那我还有什么优点呀？ 钱小样，人长得漂亮。感觉不错啊。有聪明、勤奋、好学。那我还有什么优点呀？钱小样，人长得漂亮。感觉不错啊。有聪明、勤奋、好学。池海东这个人最好面子了。如果这件事情让他朋友知道了，他肯定觉得 特别没面子.池海东이 사람은 체면을 제일 중시해요. 사성으로 읽는 거고요. 만약에 이 일이 친구들에게 알려진다면 분명히 굉장히 창피하게 느낄 거예요. 池海东这个人最好面子了。如果这件事情让他朋友知道了，他肯定觉得特别没面子。池海东这个人最好面子了。如果这件事情让他朋友知道了。 他肯定觉得特别没面子。池海东这个人最好面子了。如果这件事情让他朋友知道了，他肯定觉得特别没面子。池海东这个人最好面子了。如果这件事情让他朋友知道了，他肯定觉得特别没面子。池海东这个人最好面子了。如果这件事情让他朋友知道了，他肯定觉得特别没面子。池海东这个人最好面子了。 다이깡, 서로 안 물러나고 언쟁을 벌이는 겁니다. 아들을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天天见面就 다이깡, 날마다 만나기만 하면 서로 언쟁을 벌이고 跟 샤웨이의 脾气一样, 걔네 엄마랑 성질이 똑같아요. 쥐, 고집스럽고 하오 미엔즈,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고
自尊心强, 자존심이 강하고, 我怎么了解他? 걔가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걔를 알수 있겠느냐? 天天见面的抬杠了，跟小薇的脾气一样，倔，好面子，自尊心强，我怎么了解的？天天见面的抬杠了，跟小薇的脾气一样，倔，好面子，自尊心强，我怎么了解的？天天见面的抬杠了，跟小薇的脾气一样，倔，好面子，自尊心强，我怎么了解的？天天见面的抬杠了，跟小薇的脾气一样，倔，好面子，自尊心强，我怎么了解的？ 你小姨小姨夫不好强也就算了，可是你看人家小样，他要有像我这样的妈，能费这么大的劲吗？ 너희 작은 이모랑 작은 이모부 부하우强 남보다 잘나야 된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굳이 남보다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없으면 뭐 그렇다고 쳐도. 하지만 너 봐라, 그 딸인 샤오양은 만약에 걔가 너처럼 나 같은 엄마를 가졌더라면 한번 잘 살아보려고 费劲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你小姨小姨夫不好强也就算了，可是你看人家小样，他要有像我这样的妈，能费这么大的劲儿吗？你小姨小姨夫不好强也就算了，可是你看人家小样，他要有像我这样的妈，能费这么大的劲儿吗？你小姨小姨夫不好强也就算了，可是你看人家小样，他要有像我这样的妈，能费这么大的劲儿吗？ 你小姨小姨夫不好强也就算了，可是你看人家小样，他要有像我这样的妈，能费这么大的劲儿吗？你小姨小姨夫不好强也就算了，可是你看人家小样，他要有像我这样的妈，能费这么大的劲儿吗？其实，只要我们心里不那么好强，就会幸福。 사실 너나 나나 모두 마음 자세가 그렇게 꼭 남보다 잘나야 되고 그런 거 아니기만 하다면 행복할 텐데. 我现在也承认我很好强. 나도 이제는 인정해. 내가 굉장히 남보다 잘나야지 이런 마음이 세다는 걸. 其实只要我们心里都不那么好强，就会幸福。我现在承认我很好强。其实只要我们心里都不那么好强，就会幸福。我现在承认我很好强。 其实只要我们心里都不那么好强，就会幸福。我现在承认我很好强。其实只要我们心里都不那么好强，就会幸福。我现在承认我很好强。其实只要我们心里都不那么好强，就会幸福。我现在承认我很好强。其实只要我们心里都不那么好强，就会幸福。我现在承认我很好强。 我觉着男人好色，完全就是因为他们比咱们少了个子宫，根本就不用承担任何后果。 둘 다 아기를 비슷한 시기에 뗀 거예요. 남자들은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인 거죠. 남자들이 색을 밝히는 이유는 완전히 우리보다 자궁 하나가 없기 때문이야. 그 어떤 결과도 전혀 감당할 필요가 없잖아. 哎，我觉着男人好色，完全就是因为他比咱们少了个子宫，根本就不用承担任何后果。哎，我觉着男人好色，完全就是因为他比咱们少了个子宫，根本就不用承担任何后果。哎，我觉着男人好色，完全就是因为他比咱们少了个子宫，根本就不用承担任何后果。哎。 我觉着男人好色，完全就是因为他比咱们少了个子宫，根本就不用承担任何后果。哎，我觉着男人好色，完全就是因为他比咱们少了个子宫，根本就不用承担任何后果。一个人拿着电话在楼下纠结了半天，然后出于好奇呢，按照他原来那个电话号码打过去。혼자서전화기를들고건물아래서걸까말까한참 갈등하다가
호기심에서 나와서 추위 비롯되어 그녀가 준 원래 그 전화번호로 한번 걸어봤지. 一个人拿着电话在楼下纠结了半天，然后出于好奇呢，按照他原来那个电话号码打过去。뒤에서 친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좋게. 중자小户 총출라이다. 가난한 가문에서 나왔어요. 好强 지기 싫어하죠. 人又长得又漂亮. 사람은 또 예쁘게 생겼어요. 당연히 누구한테도 앉으려고 하겠죠. 穷家小户冲出来的，好强，又长得漂亮，当然谁都不服了。穷家小户冲出来的，好强，又长得漂亮，当然谁都不服了。穷家小户冲出来的，好强，又长得漂亮，当然谁都不服了。穷家小户冲出来的，好强，又长得漂亮，当然谁都不服了。 我也对这个沈晴川很好奇。好奇 신기한 것을 좋아하다가 직역이지만 호기심을 가지다 궁금하다 그런 뜻이죠. 나도 그 沈晴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궁금하더라. 你们想不想知道他的真实身份? 너희 그 사람 진짜 신분 알고 싶지 않니? 我也对这个沈庭川很好奇，你们想不想知道他的真实身份？好色 색을 밝히는 거죠. 男人好色也分人，大部分都是过过眼不走心。 남자들이 색을 밝힌다고는 해도 그래도 사람마다 다르다. 대부분은 그저 눈요기하는 거지 마음까지 떠나지는 않는다. 男人好色也分人，大部分都是过过眼不走心。男人好色也分人，大部分都是过过眼不走心。男人好色也分人，大部分都是过过眼不走心。男人好色也分人，大部分都是过过眼不走心。我都快好奇死了。 내가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다. 快 帮我 查一下. 얼른 날 좀 도와서 조사를 좀 해줘라. 这女的到底什么来路? 越快越好. 来路는 출처, 근원 이런 뜻인데요. 그 여자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여잔지 내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 달라. 빠를수록 좋다. 我太好奇了，快帮我查一下这女的到底什么来历，越快越好。 好奇，快帮我查一下这女的到底什么来历，越快越好。